안녕하세요. 와랑와랑 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또 지금 부식 언니라고 또 새로 또 오셨네요. 네. 이제는 뭐 네. 예전에 제가 아 승진해서 기분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제자리 마냥 그렇죠. 아주 편하네요. 좋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뭐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네. 좋으네요. 네. 이제는 가끔 좀... 네 가끔 직원 부식은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근데 좀 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오늘 수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아... 8시 40분부터 이제 1교시가 시작이 됐을 거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아마 마지막 휴식 시간을 가지고 4교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저도 딱 세보니까 7년 전에 수능을 봤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네네. 아주 생생하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당시에 또 여기 원고에는 엄마가 챙겨주셨던 도시락 반찬이라고 써있었는데 저는 학원에서 네. 싸줘가지고 덕분에 더 맛있게 잘 먹고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근데 잘 기억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까마득하시죠? 네, 기억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나저나 올해 우리 수험생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우리 수험생들인데 시험 기간도 이제 연기가 되었고 또 맞아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다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실제로 또 철저하게 방역 속에서 잘 치러지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파이팅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와랑와랑 TV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남자 김영찬 씨 나오셨습니다. 아, 멋진 남자. 아, 그렇게 해달라며 지난 주부터.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막 저한테 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근데 네. 바뀌신 것 같아요, 뭔가. 가르마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예리하지 않나요, 저? 제가 원래 그 2대8 2대8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9.5대 0.5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머리가 좀 길어지니까 힘이 없어 가지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짧게 하면 되잖아요. 예, 소알튼 머리로 이제. 처음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더. 이렇게 네. 영혼이 없이 이렇게 영혼이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하죠? 주에는 네. 좀 담아보도록 네네네. 하겠고요. 첫 소식. 네,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네. 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제주도가 4일부터 제주형 1.5단계 방역을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3차 대유행의 이제 확산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제주도도 네. 참 걱정인데 엊그제만 해도 하루에 막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부분 확진자들이 이제 타 지역에서 유입된 관광객이나 체류자분들이고요. 이들과 밀접 접촉한 도민들입니다. 네. 최근 그 제주 여행객이 늘면서 이제 개인 또는 뭐 단체 여행객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주의 이통장 협의회를 비롯해서 충남 아산시 통장단 이런 단체 여행객들 중에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후폭풍으로 6명의 도민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관련 이용시설에서는 이제 이용객들이 단체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등 지역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여전히 네, 지역사회의 그 여파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수차 찾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이 시국에 좀 네. 적절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이 사실상 좀 더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당황하셨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이제 진단 검사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로 오신 건데 도민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진자인 A씨는 그동안 선제 검사 대상이어서 2주마다 검사를 받는데 2주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 당일 또 보건소에서 별 통지가 없어서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이제 그냥 제주로 여행을 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건 지금 제 마음이겠죠. 그렇죠. 사실 그 제주도가 그래도 전국적으로선 가장 또 청정하고 깨끗하다, 네. 또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주도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다 보니 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이제 도민들이 분노와 답답함을 그냥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맘카페 등 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데리고 외출도 못하겠다. 정말 터질 게 터진 느낌이다. 우리는 매일 조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시국에 단체로 제주 여행을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들이 좀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기야 네,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국에 제주도로 이통장 연수를 보내 코로나 집단 감염에 일으킨 진주시를 고발한다.
그리고 타 시도 이동 제한을 해주세요. 뭐 이런 제주 코로나 관련 청원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 두 아이의 엄마라는 한 청원인은 타 시도 이동 제한을 해달라는 청원에서 아무리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이 돼도 제주 오는 사람은 많고 경각심을 잃어가는 것 같다. 제주는 누군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삼터인데 누구나 안일하게 제주를 찾는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이 느껴진다. 조용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이 시기에 타시도 이동 제한을 해달라며 읍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이해가 가요. 충분히 네. 올해 너무나 우리 답답하게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한 제주로 좀 여행을 가면 이야기처럼 코로나를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 네. 우리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우리의 일터이고 또 삼터잖아요. 터전이죠? 우리에게는 네. 그렇죠. 일상인 네. 공간인데 조금은 답답하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저도 요즘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휴대전화 알람이 네, 점점 더 자주 울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침 7시만 되면 거의 알람처럼 네, 맞아요.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즉각 오고 있는데 동선은 이제 네. 공개가 안 돼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국민 청원 내용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부 동선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다. 내가 어느 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외출 자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계시고 일단은 동선 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 방역 당국은 이제 중대본 지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불필요한 의혹이나 좀 불안을 좀 불러오거든요. 실제 그 진주 이통장단 여행단이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처음에는 여행 동선을 비공개로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일부 동선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일자 원희룡 지사가 나서서 업주들의 생업 보호와 도민의 알 권리 실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적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N차 감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 불안도 점점 높아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혜를 모아서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우리 개인 위생, 또 마스크 착용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히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맘때쯤 하게 되면 따뜻한 네. 뭐 호빵 아니고 군고구마 아니고요. 네. 따뜻한 나눔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아. 네, 노형 로타리 지나시다 보면 보실 수 있고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딱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밤마다 그 온도탑 불빛이 보면서 네. 아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 해마다 그 목표 금액이 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엔 또 이례적으로 낮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다 보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억 원 정도 내린 37억 3천만 원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모금 방법 은행과 ARS 등 다양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또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1% 다들 아시죠? 1% 네. 올해는 3,730만 원입니다. 그렇죠. 모일 때마다 1도가 올라간다는 거 예,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김성웅 MC께서도 이제 김나눔으로 국회가요? 실천을 국회? 하신다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매달 자동이체로 네. 예. 자동이체 20여 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멋져요, 진짜 멋져요. 아니 조금 진짜 조금. 예. 아 근데 그게 모이고 모이는 자동이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큰 돈보다는 맞습니다. 작은 돈으로 꾸준하게 하는 맞아요. 게 바로 이제 기부의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저 여러분들 지금 막 글 올려주시는데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동선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강혜숙 씨가 말씀해주셨고요. 자유희님께서는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라고 네. 또 위에 보내주셨고요. 서울 유학생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예전에 선물 받아가신 분입니다. 아. 네. 코로나 무서워서 제주도 가보고 싶, 가족을 보고 싶어도 못 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참 허탈하다고. 맞아요. 가족부로도 좀 못 오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서울에 살다 보니까 맞습니다. 카드값 쪄 체리님께서 오 김나눔 씨라고. 놀리신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뭐 저희들도 물론이지만 아까 우리 그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도 그렇죠. 사실 온정을 좀 모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똘똘 뭉치는 그런 그렇죠.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온도탑에 온도가 활활 불타오르기를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남자 김영찬 씨와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지게 나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참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죠. 이 와랑와랑 제주에서는 오늘부터 총 5주에 걸쳐서 농업, 교육, 생활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그 환경을, 현장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 제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만나서 변화하고 있는 제주 농업을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장비들이 노동력을 대신합니다. 그 원격에서 이미지를 보고 대충 진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꼭 필요한 빅데이터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보자.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 농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겨울철 월동 채소 최대 주산지인 제주시 한림읍. 최근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제 루트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노란 점을 찍고 드론은 조작법도 간단해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기에 편리한데요. 사용자가 온라인 위성 지도상에서 농경지의 네 귀퉁이를 선택해 방제 구획으로 지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자동 방제를 하는 시대라 간단한 조작법으로 방제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방제 자동화 기능은 드론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설정해 일정 구간마다 약재를 살포합니다. 이때 지형에 맞게 분사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방제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작물이 우거져 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면 작물한테 피해도 주고 뭐 밟히고 그러는데 드론으로 인해서 뭐 작물 피해도 덜 주고. 노동 시간과 일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드론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작물의 재배 면적을 파악하고 수시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방제를 이용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양양에 원하는 속도, 그다음에 풍속, 풍량을 다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 컨디션이 매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효율로 따졌을 때는 인건비 절약이 가장 우선적이고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는 무인으로 해충을 관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자동 예찰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말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작은 그 해충들을 일로 유인을 해서 포획한 다음에 이 포획한 그 해충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서 무선으로 보내주는 장치거든요. 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다양한 곤충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예찰기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미소 해충에 대한 발생 정보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찍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갑니다.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 축적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자동으로 해충 동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아까 그 보면은 이 해충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김동규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과 그걸 접목하면은 언제 이 해충을 방지해야 되는지 최적 시기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인 자동 예찰기를 통해 촬영된 해충은 분석 후에 농가로 정보가 전달되는데요. 실제로 무인 자동 예찰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향후 이 장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집 정보를 활용하면 해충 방제 시기와 방제 방법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기술이 완성됩니다. 제가 나이도 들다 보니까요. 워낙 작은 벌레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벌레들이 눈에 보였다 해도 그게 해충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곤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기계가 이걸 알려준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엔 IT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제주의 감귤 농가 인력 고령화 대비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미래 융합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이 2번 농가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 농가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상태 표시창이고요. 이걸 더 클릭하면 또 세부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날씨와 습도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받아가지고 이걸 정보를 축적시키는 거죠. 이 기업은 앞으로 농업이 인공지능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감귤의 생육 시기와 최적의 수확기를 알아내 고품질의 감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시설과 뭐 온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균일한 고품질의 감귤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비나 설비가 그 농가의 경쟁력의 잣대였다면은 지금은 데이터가 더 재산이고 경쟁력의 잣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 그 데이터요. 온도, 습도, 지온,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육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재산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 농업 시장은 점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이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스마트 유통 플랫폼 구축 그리고 미래 농업을 대비할 교육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서 제주 농민들의 이제 소득 향상 그리고 각종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기회와 도전을 먼저 내다보고 준비할 때 제주의 농업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귤도 이 최적의 수확 시기를 찾아내서 비상품 귤이 생기는지 없이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만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팜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농업도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사실 농촌 현장이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또 일손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손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보았지만 사실 농약 치는 작업 같은 거는 우리 그렇죠. 사람들의 건강에 참 안 좋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또 스마트팜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첨단 농업의 꿈도 이룰 수 있고요. 이제 우리 농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탐나 순력도를 또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번 주에는 네 번째 순서인데요. 알다시피 탐라순력도가 지방권의 순력을 그린 현존하는 유일한 기록 화첩이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요. 연구의 기폭제가 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탐라순력도 그 첫 장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주 목사 이규성이 제작한 탐라 지도 병서. 1709년에 제작이 됐는데요. 탐라 순록도의 첫 장에 있는 한라장촉은 이보다 먼저 제주를 기록했습니다. 한라장촉은 제주도를 단독 도면으로 그린 지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현존되는 그러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09년에 그려진 탐라 지도 병사보다도 몇 년 앞선 그러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구나 이 한 장의 지도에 제주도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장의 지도로 보는 제주도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읍의 어떤 경계뿐만 아니라 제주 읍성, 대정 읍성, 정의 읍성, 그리고 아홉 개의 진성을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잘 보이도록 했고, 그것과 연계한 봉수와 연대, 이거를 지도를 통해서 정말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목장 또는 포구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세밀한 지역 묘사가 특징인 한라장촉. 당시 제주에 있는 12개의 진성을 눈에 띄게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24방위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지역과 거리를 표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북쪽으로는 이제 해남까지가 이제 970리고 동쪽으로는 일본국까지 2000여리 해당된다. 그리고 12시 방향인 오이 방향에는 오키나와 유구구까지가 5000여리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한시 방향에는 안남국 17000여리 이렇게 이제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러한 거리와도 상당히 유사한 수치에 해당되는 거리 감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제주지도 한라장촉. 제주도를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인데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살피고 기록했습니다. 제주 읍성을 표현하는 탐라순록도의 그림들을 보면 특히 관하시설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관덕정이라든가 또 지금의 이제 목관화, 성곽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라순록도에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또 그런 그림이었다. 제주도의 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제주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관하 건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라순록도가 도시 역사든 또는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18세기 제주 전역의 지리적, 공간적 요소들이 묘사되고 기록된 탐라 순력도. 특히 현재 제주시 구도심 지역의 원형을 파악하는 도시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회화, 그림으로 표현된 예술작품이라는 성격. 또 하나는 기록화. 도시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화의 과학적인 자료의 두 가지 성격을 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또 독특한 탐라순력도만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기록한 탐라순력도에는 마을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고유 지명이 기록돼 있는데요. 탐라순력도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불렀던 마을 이름,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바로 밑에 가면 영평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영평동이라는 마을이 영평상동과 영평하동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영평하동 위쪽에는 용강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당시 용강동이라는 마을과 영평하동이라는 마을은 마을 이름이 하나로 불렸거든요. 그걸 무두네라고 불러요. 무두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월평동, 영평동, 용강동 이렇게 바뀌니까 300년 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죠.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 300년 전에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울음의 특징에서 비롯된 명칭들은 탐라술 역도에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다랑시 울음을 비롯한 산군부리와 무령아리까지 명칭의 역사를 알려주는 언어학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탐라술 역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해체해나가는 도중에 결국 제주 서구 군적부라고 하는 것이 탐라술 역도의 배적지로 쓰여졌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탐라술 역도의 버금가는 제주 서구 군적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소군호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군 형태의 군대인데, 이영상 목사 당시에 제주의 소고군은 약 3,7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배접지에서 확인된 소고군의 명단은 1,705명,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가 이 배접지에서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주 지역 지방 군제사, 다음에 제주 소고군의 어떤 편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료이기도 하고,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 군제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1일간의 순력을 그린 탐라 순력도를 통해 우리는 제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탐라 순력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이 탐라 순력도 이전에도 또 탐라 순력도 이후에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도를 기록한 기록화로서의 회화가 없다는 점이죠. 관아, 환경, 또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서 제주도를 담아낸 그 18세기 초에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자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라순력도는 지역사의 실상을 꼼꼼히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잇는 특별한 그림들, 탐라순력도에서 발견될 이야기는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네. 볼수록 참 그 많은 의미와 또 역사적인 가치들이 막 발견이 되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네. 사실 그 오랜 시절에 일본, 중국, 베트남 이 주변 국가들도 그려놓고 거기와의 거리라든가 방위까지 기입했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 마치 한 장의 사진과 같이 300여 년 전의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어떤 복원의 가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탐라순력도에 묘사됐었던 성곽의 윤곽, 그리고 건물의 배치, 또 주변 마을, 지형 지세 등 이렇게 공간 복원에 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고맙고도 참 놀라운 자료인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자, 그 귀중한 탐라순력도 원본을 볼 수 있는 전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늦지 않게 전시장 찾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내년 2월 14일까지 아까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도 여러분 시간 내서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오늘 별책 프로 누가 나올까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도 우리 김은지 기상캐스터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굉장히 얼굴에 힐끔 보시고 또 왔구나 이런 표정을 지어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네.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네, 기상캐스터로 네. 뭐 귤도 팔아야 되고. 제가 지금 자칭 감귤대사로 여러분 네.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귤지거든요, 여러분. 네. 12월에는 감귤이 제철입니다. 감귤 많이 드셔
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홍보성 멘트가 다분한 거 아닙니까? 좀 의도가 담겼는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감귤 파는 소녀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나중에 약간 혼돈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날씨하다 갑자기 뭐 내일 감귤값은요? 부캐가 저희 부캐가 이제 귤지고 본캐는 기캐고 또 서브캐로 이렇게 와랑와랑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 귤캐. 캐릭터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요. 저는 카멜레온이니까요. 매력 어필 오늘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자 바로 첫 순서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사실 잘 모르지만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릉도길.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울릉도에 관한 노래인데 지금 이제 장 아나운서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울릉도에 공항도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울릉도에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릉도와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아마도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염분과 코로나 그 이야기와 관련된 게 아닐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울릉구청에 울릉도에 확진자가 없는 것은 염분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소금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캐나다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까지 인용해서 근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서 온라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울릉구청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짜 뉴스 비슷한 건가요? 네, 기사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서 급기야 소금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글과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소금 성분이 안에 들어가게 돼서 야의 내부 DNA와 RNA를 파괴를 해서 죽인다. 객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네. 분무기로 뿌리면 소독제가 되고 마스크도 소금물로 빨면 된다고 말합니다. 소금물에다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스크에 묻어있던 이 바이러스가 죽게 됩니다. 소금물 예찬론은 각종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서는 물론 언론사 기사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정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소금물에 젖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저쪽으로 더 이렇게 퍼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검증이 전혀 안 된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가짜 뉴스가 심각한 게 처음에 이게 가짜 뉴스라고 정정 보도를 다시 해도 이미 그게 계속 그러니까요.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식을 진짜로 믿게 되니까 그렇죠. 위험한 게 가짜 뉴스인데요. 네. 사실 이런 주장이 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교회에서 소금물을 분사했다가 병을 치료한다며 신도들을 현혹한 사례도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세균과 달리 이 세포 점막 세포 안에 들어있어서 소금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쓸려 내려가거나 헹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이게 염분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도 이제 제주도라는 섬에 살고 있어서 맞아요. 조금 안심도 되고 좀 반갑고 막 그랬는데 그러게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가짜라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정확한 소식인데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맞아요. 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그렇죠. 긴장감을 늦출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의 정말 이 확실한 백신은 지금까지는 소금이 아니고 마스크니까 잘 착용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12월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캐롤도 맞아요. 들리고 트리도 보이는데 캐롤은 안 불러주세요? 아, 캐롤이요? 네. 아, 캐롤이 영어라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네. 네. 네, 트리도 이렇게 이 회사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에 산타클로스가 못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이 소중한 크리스마스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우울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산타클로스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 요즘은 코로나19로 뭐 택배 잘돼 있으니까 택배로 그럼요, 받을 수 그럼요. 있어요.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거예요,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돼. 노래도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도 취소되면서 행사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의 한 기업이요.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산타클로스 앱을 화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집에서 산타클로스 만나는 법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there! Hi! 이건가요? 네. 와, 진짜 산타 할아버지 나타났다. Super duper nice to hear comment. 저도 보니까 동심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Say it again. Money. 뭐라고 하는 거죠? Money. 네. Say it again. 역시 제일 좋은 선물 money.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아, 저도 아직은 믿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네. 좀 안 울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 자주 울기는 했는데 네. 네. 믿으시죠, 산타 할아버지? 아, 저는 없는 걸 두 살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보스 베이비 이런 거였나요? 이미 저희, 태어날 때부터 저희 형들이 뭐 연필 같은 걸 머리맡에 갖다 두는 걸 알아채고 있어요. 네. 너무 티가 나게 해주셨군요. 왠지 모른 척 하고 있었죠, 사실. 그래요. 아. 이게 얼마나 이거를 연기를 잘하느냐 이 부모님의 그러니까요. 몫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눈치 빠른 어린이들이 조금 있어요. 네, 두 살 때부터 아쉽네요. 저도 그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네. 선물을 이렇게 숨겨놔야 되잖아요 밤에.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전날은 잠을 안 자는지. 그러니까. 만나려고 산타 할아버지 만나려고. 제가 자야지 선물을 숨겨놓을 텐데 기다리다 내가 먼저 잠들고. 어떻게? 아이는 아침에 깨서 막 선물을 찾는데 없고 막 그런 경우가. 그럴 때 이제 또 늦게 오는 이유를 또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뭐 눈이 맞아요. 너무 많이 와서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또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네, 네, 네. 영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있다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보셨겠지만 아까 제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영어를 구사해야 네. 한다는 그러니까. 단점이 네. 있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위키 땡땡땡땡 아시죠? 네, 이 설립자인 지미 웨일즈의 고민 끝에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한해 아이들이 기대하고 즐거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면서 고민 끝에 이런 가상 산타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가상 산타와 만나서 올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또 김은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댓글도 소개해드릴까요? 그럴까요? 강혜숙님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동시통역기 선물해드려야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요즘 한국말 하셔야죠. 맞아요. 네. 워낙 잘 나와 있어서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오면 되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 처음에 못 오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못 네네. 온다고 얘기했을 때 아마 저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리 오시면 이제 2주 격리를 해도 크리스마스까지 괜찮죠.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아닌가요? 제가 노래를 맞게 불렀나요 근데? 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 네. 혹시 아시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네.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네, 다음 주에는 노래가 없길 바라면서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은지 씨와 함께 별책 프로그램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순서는 또 여러분을 네. 또 문화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외람된 문화생활 이어가겠습니다. 뜨거. 이제 가서 먹어볼까? 와. 추운 겨울 여러분의 시린 마음도 오늘 따뜻한 문화 소식들로 불어드릴게요. 네, 현일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오늘 처음 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네. 신문 기사로 뭐 이렇게 많이 접했었어요. 어떤 네. 사연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접했는데 그 10년 넘게 이 사진들을 찍어왔던 걸 이번에 전시회를 하신다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흑백 사진만을 고집하면서 제주의 우리 어머니들의 정신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해녀 삼촌들의 네. 그 마음, 뭐 때 앞에 때서 이제 밭딜 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걸 갖고 5일장마다 5일마다 전전긍긍 돌아다니시면서 진짜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우리 그 어머니들의 마음, 그 정신을 제가 찍으려고 그렇게 찍어왔고, 그 요번 전시는 제가 좀 외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국에 절집에 기차 타고 가서 절집에 가서 이제 공양주 보살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네. 이제 밥 얻어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좀 나일론 제가 예 그런 예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요라인이시라고 합니다. 예,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절집에서 마음의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그 후에 한 4, 5년 정도 후에 가보니까 그 절집에 들어가는 그 일주문 아시죠? 그 일주문이 엄청나게 큰 뭐 청와대에 들어간 그런 되게 묵직한 그런 건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정말 천년고찰이 있었던 폐사지에 남아있는 그 유물과 유적, 그런 느낌, 이런 걸 기록해야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절터 그 자리의 미학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카메라 도니까 갑자기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원래 이 컨셉이에요. 우아함이. 우아함이. 작가님 있잖아요. 진짜 오늘은 조금 정말 그 젊은 시절에 30년이든 40년이든 자기 본업의 분야에서 충실하셨다가 문예로 등단하시고 사진에도 등단하신 이런 분들 좀 귀한 분들 모신 자리 같아요. 아우. 이번 시집도 미역찜 지고 오신 바다. 요게 네. 딱 봐도 그 물질을 하는 우리 해녀분들의 네. 어떤 소재를 담지 않았나. 네. 제가 그 어머니 임신했을 때도 해녀 물질을 했을 때도 제가 임신 상태의 뱃속에 있었고, 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것도 바닷가 그 해안마을에서 자랐고 해서 제 내 몸속에는 어떤 출렁거리는 어떤 그런 은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표현 좋으세요. 네. 그 출렁이는 음유를 네. 어렸을 때부터 배 안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났고, 작가님 이번에 굉장히 시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 네. 요 시집 중에서 조금 애착이 가는 그런 시 있으면은 편안하게 우리 진짜 이 아름다운 겨울에 어떤 청취를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바람도 불고 바람하면 또 성산포, 성산포면 또 바다, 바다 하면 또 해녀,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는 바람을 제편에 두고 한번 파당도 한락산치로 파도 넘어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젖은 바다, 큰녀나 잘이시냐, 이서방도 잘이시냐, 80생 어머니 바다가 찰싹찰싹 거린다, 두 달째 금지하던 소라하치 시작날. 두 달 동안에 이제 물질을 할 수 없었던 그 소라를 캐내는 시작날. 예. 소라를 원래 못 캐다가 이제 캐게 되는 날. 네. 진짜 외부인들께서 육지분들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제조를 잘 모르다가도 네. 요 시집을 읽다 보면은 아, 요렇게 쓰시는구나. 이게 진짜 어떤 그 삶의 터전의 그 목소리 그대로구나. 저는 이 시가 뭐 작품성, 예술성을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록을 해주는 그런 게 또 특히 저는 이 해녀
해치, 미역 해치라든지 아까 소라 해치할 때 애기 업계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었던 그 체험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참 저희 한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이 시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고 바라셨으면 좋겠는 말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주도에 해녀의 딸, 해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어떤 독자들이냐면 어머니가 해녀셨던 그런 독자들이 이 책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역찜 지고 오신 바다 많이 읽어줘요. 예. 저 마지막에 좀 NG 아니었나요? 저 지금 보니까 제가 막 애드립하고 막 재밌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잘랐네요. 아~ 오늘 굉장히 차분한 어떤 컴다운된 어떤 느낌으로 편집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고즈넉한 느낌으로 편집 컨셉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 화면 보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외람된 문화생활인데 오늘은 조금 덜 외람됐던 것 오늘 같아서 오늘 굉장히 차분했어요. 은정씨가 혹시 그렇게 변해버린 건가? 이제 초심을 잃은 건가? 아니 진짜 그 first heart 절대 변하지 않고 그 first mind 뭐라고요? First mind. 예. 바뀌지 않았는데 그 보니까 진짜 그 제조어로 된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무슨 말인가 막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막 풀어냈는데 편집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왜요? 오늘이 유일하게 춤도 안 추고 그냥. 오늘은 진짜 유일하게 굉장히 포멀한 그냥 정말 정상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아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냥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또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컨셉으로도 그렇죠. 전 좋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고구마 아까 먹을 때 약간 이 껌데기 같은 걸 한번 싹 묻히고 이러면 아니 그거 옛날 스타일인 게. 아 그런가요? 완전 옛날 포맷인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아니 저걸 자연스럽게 고구마 먹다가 껌데기 해서 싹 묻히는 요즘 거. 방송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자연스러운 맛. 그런 게 트렌드라니까. 네. 아니 그나저나 아까 그 사진 찍으신 우리 현을생 작가님도 굉장히 그 제주도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공직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을생 작가님 정말 저는 이제 와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서귀포 시장을 역임하셨고 그전부터 오랜 시간 이제 공직을 벌써 40년 정도 그럼요. 하시고 퇴임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하셨던 이미 사진 작가로서는 40년 정도 이미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오늘 다 표현은 안 됐지만 우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재밌었던 사연들이 주 5일을 공직 생활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주말 동안만 사진을 전국적으로 찍으러 다니니까 폐사지라든지 유적지라든지 계속 사진을 찍으러 다니니까 이제 주말마다 넌 어디 가신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제주도 공무원 이제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너무 사진이 좋아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한다고 했다가 두들겨 맞을 뻔했다. 어머나. 이런 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진을 좋아해서 좋아하셨어. 푹 빠져서 이미 예술가로서도 함께 하셨던.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같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공직을 40년 하시고 또 뒤에 고혜영 작가님은 또 농협 지점장님으로서도 굉장히 금융업에서도 30년 정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등단을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해오셨던 것이 이제 바톤 터치가 돼서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부캐 특집이네요. 다 이렇게 진짜. 본캐가 있고 부캐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도 진짜 내가 뭘 잘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더 갖고 가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자기가 또 좋아하는 걸 찾는 것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 그래요. 이제 또 이제 어느덧 와랑와랑 TV 마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힐링 프로젝트 제주 온택트 라이브가 열립니다. 오늘도 멋진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뽕꾸랑 도시락 밴드와 함께 재즈 보컬 김나영 씨, 또 보컬리스트 최수영 씨가 게스트로 참여해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제주 MBC 유튜브 와랑와랑 제주에 업로드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날씨가 정말 급격히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 피부 건조해지지 않게 촉촉한 보습 관리도 하셔야 되고 면역력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 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